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드디어 다시 3200선에 올라앉은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시장도 4거래일 만에 3200선을 회복해줬는데요. 달러 약세 기조의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띈 점도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 S&P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우리 시장 시그널 함께 포착해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좀 약과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최고치를 좀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뭐 최고치,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하지는 못했어도 종가기 오늘 사상 최고치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강보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전날 외국인 쪽에 있어서 다시 거래소 시장은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4월 21일 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든 그런 상황들이라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는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4월 21일경 선물이 1조 때 좀 매도를 했었죠. 1조 5천억, 장중에 1조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3거래일째 선물을 좀 매수를 해주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의 흐름들 같은 경우 뭐 딱히 뭐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있어서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자동차 쪽하고 대형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들이죠.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이닉스가 13만 원대 초반 자리 때까지 13만 원 좀 살짝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자리대가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박스 하단 자리대를 치고 난 이후에 다시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산업재 쪽 섹터는 좀 숨고르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21선, 거래소 기준으로 21선을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잘 잡은 종목군들은 그냥 끌고 가는 보유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종목별로 이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에 불문하고 일단 실적이 숫자가 찍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기 때문에 실적주는 여전히 조정기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적이 1분기 때보다 아마 2분기 때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더 좋다라는 거. 그러면 더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된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순환매가 나오는지 여부는 대형 IT 쪽 섹터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 순환매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컨센서스 상향되는 그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되겠죠. 뭐 한라홀딩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LG 이노텍 신한지주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컨센서스 조정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적 주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그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의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뉴욕증시가 최고가를 좀 기록했었죠. 원자재 관련주들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풍산이라든가 구리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죠. 뭐 풍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 개별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물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올랐어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경농 마찬가지로 이격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동 같은 경우도 눌림목구가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런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JP모건의 첫 비트코인 펀드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 좀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상화폐도 반등이 좀 나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비덴트라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뭐 저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오늘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비덴트라든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직트, 그 다음에 에이티넘, 에이티넘 인베스트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 핌스. 그리고 청담 러닝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7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대형주들이 시세를 내주면서 코스피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요. 또 이어서 금융과 보험업종도 강세, 그리고 철강업종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 회복 국면을 지나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지만 시장은 이제 경제 지표도 호조를 띠고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가면서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 S&P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유가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리, 그리고 곡물 가격까지 이 상승이 이어지면서 필수 소비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만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6% 하락으로 83,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매수로 돌아서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약세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1.5% 오르면서 133,500원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0.79% 오릅니다. 89만원, 다시 90만원 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1% 상승, 카카오는 0.8% 오릅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스피 상장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11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0.2% 오른 22만 2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0.1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부도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02% 강보합권 3,21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입니다. 1,030포인트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방향이 갈린 상황이고요. 게임즈 0.7% 하락으로 56,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196,6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HLB 어제장에서는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세포치료제 개발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이 차익매물 나오는 모습이고요. 1.2% 하락으로 35,7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워터 최근 흐름 괜찮은데 오늘 0.7% 약세로 352,500원으로 출발했고요. CJ E&M 0.3% 약세, 스튜디오 드래곤도 0.1% 약세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도 0.01% 강보합 수준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강했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신고가에 근접하는 흐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 오늘도 뭐 마찬가지 아침서부터 달려가지를 않고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어제도 그랬고 뭐 최근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시장의 철강주가 강하게 시장을 잡아주면서 분위기를 잡아줬듯이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또 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는 급락세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업종의 대표주가 이 정도의 강세의 흐름을 잡아준다면 다른 업종들도 순환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과거 2017년도라든지 이때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정말로 굵직한 종목들이 걔네들만 상승을 하면서 지수만 상승을 해서 재미가 없었던 장이라면 지금은 초대형주들이 잠깐 쉬면서 가지를 않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잠깐 쉬면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어제는 조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 화학정유, 그 다음에 기계, 해운, 뭐 철강 이런 쪽에 이제 그 순환매들이 뭐 계속 나와주면서 경기 민감주라는 이름으로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3,200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흐름들로 갈 것 같아요. 시장은 크게 급락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거나 하는 종목들마다 이 순환매. 또 지금 계속 철강주들이 독보적으로 제일 좀 강하기는 한데 이 철강주 다음으로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아니 또다시 화학주라든지 계속 순환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갔던 업종들에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장이 급락을 하기보다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긴 할 것 같은데 굳이 뭐 돌파는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느낌으로 그냥 순환매만 나와준다라 그러면 종목별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업종별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뭐 바이든 청구서를 받은 삼성전자가 지금 뭐 70조 플러스 최대 140조 원까지도 이르는 역대급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평택 캠퍼스 제3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과 이제 5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으로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IT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섹터들,
계속 보시면서 지수는 순환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못간 업종이, 제일 못간 업종이 건설하고 증권이라고 보입니다. 이 월봉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건설과 증권이 그럼 제일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전히 화학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정유화학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걔네들도 충분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이제 많이 못 올라갔던 업종들의 순환매를 노리면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오늘은 아침에서부터 해서 철강주만 달리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체감이 개인들의 다만 체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철강주만 이렇게 내리 달리게 되면 지금 얘네들만 지금 4% 급등이 나오죠. 이러면 오늘 좀 아침에서는 좀 체감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뭐 얘네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 뭐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시는 안테 갖고 있는 분들은 장대응봉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이게 동국지간 기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장대응봉으로 떨어지는 그날, 그럴 때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은 계속 순환매로 급락세 없이 횡보 내지는 점차적인 상승세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한 네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주셨던 종목은요, 펜오션 질문 주셨는데요. 펜오션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3월 22일 날. 자, 펜오션. 자, 펜오션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이제 운임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바로 HMM이 계속 상승세를 계속 해줬기 때문에 순환매로서 계속 지금 시장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순환매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벌써 이 순환매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많이 하셨을 텐데 순환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나쁜 업종은 없습니다. 그게 올라가지 못했고 웬만한 것들이 실적들이 그렇게 박살리라는 업종들은 없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으면서 올라올 때에서 그래서 좋은 업종, 뭐 실적이 웬만한 나쁠 것 같은 종목, 업종만 뺀다라 그러면 순환매로 공략하면 다 먹어요. 그래서 펜오션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월봉을 보면요. 바닥에서 물론 좀 차트 착시가 있지만 차트적으로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떠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들어올리면서 가는 업종들은 눌리면 또 가고 눌리면 또 가고 그래서 HMM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펜오션은 이제 운임 가격이 지금 최대 상승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이제 BDI 지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걸로 인해서 2분기부터 큰 폭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더해지면서 지금 벌크선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철광석, 그 다음에 석탄, 곡물들 운송하는 이런 벌크선 부분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펜오션이 거기에 대한 순회주로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일전에서는 목표 가격을 7,000원, 7,15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돌파가 되어 있죠. 목표 가격을 상향을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보통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장이 아니에요. 지금의 느낌은요, 2007년도 때 상승장의 느낌과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2007년도 때에서도 하다가 올라갔거든요. 2007년도 하반기서부터 해서 하다가 그때 조선주부터 해서 그때 증권주 하다가 그때 대형주들이 다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는 대형주들 못 갔던 종목들 지금도 지금 동국제건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철도도 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 근데 현대제철도 올라갈 목표치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목표치가 이렇게 정고점을 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가고 조정받으면 또 이런 현대제철을 봤을 때 다른 업종, 뭐 해운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들도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펜오션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는 못 가겠죠.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고 뭐 5만 원만 가도 대단히 많이 가는 건데 다른 종목들도 하다가 계속 올라가듯이 펜오션도 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냥 종목마다 그냥 미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신고가를 모두 다 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펜오션도 목표 가격을 여기서는 만 원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세아베스틸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현대제철을 아침 방송에서 이제 추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주들의 흐름들, 특히 철강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세아베스틸을 현대제철 다음으로 따라갈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죠. 수익률이 어제 기준으로 이제 94%가 났습니다. 아까 펜오션은 11% 정도 났지만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세아베스틸은 추천한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1월 27일 날에 여기서 추천해드리고 나서 쭉 올라와서 지금 94%인데, 자, 목표 가격을 3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상향을 하면서 3만 원을 드렸는데, 3만 원 계속 도달할 수 있어 보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흑자에 대한 그 기대감과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앞으로도 올 2분기도 3분기도 계속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의 강세. 오늘 보면 뭐 철강주도 굉장히 강하죠. 이 정도로 강한데 세아베스틸도 당연히 철강주의 강세에 맞물려서 똑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기존의 목표치 3만 원 계속 가져가시면서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 그래서 자릿수가 늘어날 때까지 100% 넘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HMM인데요. 이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라고 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해운주의 흐름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HMM을 꺼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유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9년, 10년, 11년, 하여튼 10년 넘게, 그렇죠? 10년 넘게 내리빠졌던 종목들은 망할 게 아니었다면, 망할 거였으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지금 경기에 대한 회복의 기대감과 그다음에 운임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엇물려서 지금 올라가게 되면 뭐 5만 원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리고 얘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불가능한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차트에서 빠진 폭의 절반 정도는 들어줄 수 있거든요. 절반 동전은. 그리고 심각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전 고점 자리까지. 이게 30만 원까지. 근데 이게 30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아직도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아마 500%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많이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매수는 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 3만 원 끼이지 않으면 쭉 가져가면 5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뭐 7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뭐 10만 원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작전주처럼 가는 거예요. 작전주 세력주처럼 가는 거기 때문에 작전하는 애들이 던지지 않는 이상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 아니거든요. 12조짜리 종목인데 얘네들이 던지지 않는 이상은 뭐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할 때에서는 조정시 싸게 공략을 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3만 원 깨지 않으면 쭉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종목은 KCTC라는 종목인데요. 이미 한번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펜오션하고 HMM 해운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운임가격 상승이요. 마찬가지 KCTC는 화물 쪽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사상 최대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라든지 항만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런 운수업을 하고 있는 KCTC인데, 이슈는 쿠팡에 대한 이슈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쿠팡에 대한 이슈도 같이 갖고 있어서 쿠팡 상장에 대한 이슈로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버렸어요. 적당히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모든 호재가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이미 벌써 다 바닥에서 벌써 이미 작년 11월 달서부터 해서 올라간 폭이 300%가 벌써 올라갔으니 당연히 조정도 깊을 수 있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응한다라 그러면 6천 원 깨지면 손절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게 뭐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돌파를 한다? 뭐 쿠팡 이슈 때문에, 뭐 우유 가격 상승 때문에,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못 돌파해요.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요. 지금 장에서 이렇게 당장 올라가기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기다가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올라가는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건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갔었고 비슷하게 쌍봉 비슷하게 여기서 쌍봉 비슷하게 모양이 한번 나와줬죠.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 들어줬다가 다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8,000원 정도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해보겠는데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6,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그다음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8,000원도 굉장히 큰 목표치입니다. 20%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을 잡는 어쨌든 이슈는 지금 좋은데 차트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매매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네 가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그리고 코스닥 0.27% 약세 흐름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개인만 양시장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해운주의 상승은 비해서는 조금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 이어지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곡물 가격 상승에 지금 사료 관련 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캐리소프트 28%가량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이 종목부터 시작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캐리소프트 일단 오늘 네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말씀 주셨던 캐리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9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결국에는 좀 상한가 달성을 했고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은 어느 정도 여력은 남아있지만 일단 상승 중에는 좀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좀 대응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전일 상한가 달성을 했고 일단은 저 구간 전일 종가 구간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전일 종가는 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 여부를 검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나중에 양호하기 때문에 잘 끌어가면 좋겠고 일단 만약에 신규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좀 기술적으로 얹혀놓는 그런 구간인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실 필요 없이 조금 상승이 나오고 눌린 구간 확실하게 좀 쉬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느 정도 그래서 조금 매도를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중에는 비중 축소하면서 수익 챙기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저점을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살짝 이탈을 하고 밑골을 달고 있긴 하지만 일단 전일 종가 구간을 저점으로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지금 좀 흐름을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도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 가능한 구간이나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마트팜 관련된 그런 부분과 일단은 맞닥뜨려서 증권가에서도 그런 기대감, 좋은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일단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좀 보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작년부터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렇게 반복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을 보신다면 뭐 큰 수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세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리녹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한 번쯤 쉬어가는 자리인데 윗골을 좀 길게 달았어요. 일단 지금 자리 전에 한 중간부 1,300원 구간을 좀 지지해주는 선에서 끌어가시는,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사이 나온다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흐름은 양호하고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으나 다음날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십자선을 만들어주는지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체크하시면서 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사실 어제 좀 물량을 많이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은 조금 감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유스앱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유스앱시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뭐 3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뭐 130% 이상, 15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스푸니트 니크 관련해서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추세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단기 고점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5일선 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끔 11선도 한번 터치를 해주긴 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지켜보시면서 5일선 최대 이제 11선까지만 지지된 선에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바닥권에서 항상 종목들 준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은 흐름은 좀 남아있으나 일단 물량을 좀 정리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대응을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목사입니다. 네, 마지막 이수앱지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최 영역이 이제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자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주셨고요.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입니다. 조금은 작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천천히 좀 바닥 구간에서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박권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천천히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는 제가 450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44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 이하에서만 천천히 좀 모아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500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선에서, 그리고 손절 가격은 4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간 뭐 지주회사 홍콩 금세기 같은 것들을 좀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 또 여러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랙터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네, 차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골든 센츄리였습니다. 현재 구간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500원 그리고 손절가 400원 설정해드렸으니까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가량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집니다. 0.4%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선물시장은 강보합권에서 0.08% 나스닥 선물이 상승 중이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장 초반에 개인만 역시 매수에 나서고 있고 개인이 현물시장, 선물시장까지 전부 다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어제 코스피 시장과 선물시장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부 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카카오가 5%대 상승 그리고 포스코 3.5% 상승이 눈에 띄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김선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좀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바로바로 또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역시나 조금은 움직임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려왔던 거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들, 또 하단 자리, 그 하단 자리 이렇게 제가 또 매수 사인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단 자리에서는 거의 항상 뭐 반등이 계속 나와줍니다.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좀 하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하락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단 자리에서의 포인트 자리, 이런 자리들은 매수 자리 대응해야 되고 반등이 또 바로 나오겠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바로 올려칠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현재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예상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예상치를 상향하는 그런 좀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좀 그렇지만은 주가 방향성이 좀 헤매곤 있지만 조만간 자리를 잡을 것이고 중요한 점은 그 현재 반도체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 재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지만 빠르게 또 물량을 찍어내고 확보하면서 2분기 때는 또 굉장히 큰 폭의 매출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을 맞춰봤을 때 당연히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을 또 잡고서 다시 찍어내고 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현재 구간대에서 미리 담아두시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대응하신다면 7월까지 보신다면은 아마도 전고점 크게 넘어가면서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으로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나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꾸준하게 조정 심하다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저 전고점 꼭대기에 있는 삼성전자는 뭐 10만 원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 한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또 보자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이제 포스코인데요. 포스코가 최근에 계속적인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만에 최대 실적 소식이 조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면 또 얼마나 더 갈까, 그런 또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 보시면 2018년도에 그 고점 라인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급하게 올라간다기 보다는 꾸준하게 좀 천천히 하루에 몇 퍼센트씩 상승을 좀 주고 있고, 조정 나올 때도 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지금 그 2018년도 초에 나왔던 한 30만 후반대 가격까지 온 상황이라 조금은 그 심리적인 저항선 부분에 걸쳐서 조금 종목이 상승이 좀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원체 힘이 좀 강하고 10년 만에 최대 실적 이어서 올 한 해 실적 자체가 원체 강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 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40만 원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올라갈 것 같고 10년 전의 가격이 얼마냐? 10년 전의 가격을 체크하면 되겠죠. 10년 전의 가격대는 45만 원, 50만 원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더 높기도 했었죠. 60만 원, 70만 원. 그러면 10년 만에 최대 실적,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올 한 해. 최소한더러 포스코의 흐름은 주목으로 좀 체크해보자면 그래서 50만 원대 흐름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7, 2008 그때 당시 말고 2009년도 때의 흐름, 2009년 10년도 때 흐름까지의 주가의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스코는 앞으로 충분하게 뭐 연말까지나 내년 뭐 상반기까지 해서 50만 원대의 안착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좀 그런 좀 종목 같습니다.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업황 자체에서도 최근에 이제 현대 제철의 상승 흐름을 본다면 제철도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봉으로 보자면 정말 강하게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철강주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전체적으로 철강주도 가운데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매수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꾸준하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하실 때 조정은 좀 깊은 조정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한 33만 원 정도의 조정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종목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조정은 항상 오니까 그 기다리면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 때는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추천은 4월 8일경에 좀 드렸어요. 4월 8일날 거의 뭐 바닥에서 좀 드렸던 그런 좀 상황이고요. 주가가 나쁘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자, 뭐 수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좀 만족을 하시고 대형주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삼성 SDI는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그 미국의 공장을 좀 짓는다라는 좀 얘기가 좀 돌고 있는 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런 좀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 수요의 증가에 대한 포인트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삼성 SDI가 지금 뭐 공장 증설이나 뭐 유럽 쪽에 좀 투자나 이런저런 매출 확대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 바닥을 현재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라인을 좀 확인해보면 이 정도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이 포인트에서 횡보한 이후에 반등하기 시작한다면은 한 80만 원대 이상으로 바로 안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비슷비슷해요. 조금 재미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연고점을 아직 뚫지 못하고 있는 그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황도 뭐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3월 말부터 해서 방향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소외가 되면서 수남의 그림에서 제외가 된 모습이었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천천히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기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전고점을 흐름을 좀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림과 여기저기 투자 들어가는 그림들 그리고 미국 쪽으로의 또 투자 그림들 다 나와주면서 2차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또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 대응을 해두셔야지만 추후 주가의 방향성이 또 올라갈 때 그때 가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꾸준하게 좀 모아갈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 하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꾸준하게 제가 계속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뱀 컴퍼니예요. 미디어 말고 초록뱀 컴퍼니를 보면은 이게 종목이 이제 크지는 않은 종목인데 주가도 굉장히 좀 싼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또 오늘 크게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많이 좀 내려오긴 했어요. 계열사 초록뱀 미디어 주식을 400억 원에 뭐 추가 취득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볼 때 좀 단기적인 이슈에 맞춰본다면 뭐 충분하게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 이슈가 워낙에 좀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련해서 급등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했지만 사실 어제 그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좀 올려치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 W홀딩 컴퍼니가 초록뱅 컴퍼니인데 방향을 잡을 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초록뱅 미디어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 종목이 우선은 상승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BTS 관련해서 좀 올랐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기가 지금 살짝 좀 부족하긴 한데 이유인즉슨 그 뭐 내년도에 방탄소년단이 뭐 군대에 간다 단체로 다 같이 뭐 이런 얘기도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주가 상승의 좀 방해 요인이 철찬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지금의 주가 상승을 바라고 대응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좀 긴 여정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는 많기 때문에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직 너무 종목이라 뭐 거론하기 힘들지만 뭐 시총으로 따져본다면 그래도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한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좀 짧게 보자면은 카카오를 좀 볼게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볼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오늘 강한 모습을 좀 이어갑니다. 뭐 추가적인 흐름이 계속 좀 나아지고 있고 액분 이후에 주가가 좀 가벼워지면서 뭐 매매가 좀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에요. 이걸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흐름들이 거의 뭐 개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그간에 개인들이 사실 어제 시장에서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은 매수 가담을 해준다면은 진짜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오늘 상황에서 봤을 때 개인과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방향을 잡고 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차트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12만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만원짜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보유를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탈할 경우에는 혹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마지막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코스피 3,208포인트, 그래도 3,200선 지켜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1,024포인트, 지금 11선에 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하시면서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행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